두둥강이 온 거예요. 그냥 살수도 갔다가 얘는 기분이 두둥강이야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에 하여튼 저기 전두환 그 양반을 갖다 겁나게 살려야 됐어요. 이번 생에 막 뭐 이번 생에 만나긴 했는데 저기 잠깐 저기 그 센터에서 잠깐 저기 도반으로 잠깐 저기 몇 마디 얘기 한 정도예요.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만났다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열 몇 살 중학생인가? 중학생이야 지금. 어려 여자애. 몸이 날렵하게 생겼어 딱 봐도. 근데 뭐 무술이나 뭐 그런 훈련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중학생이에요 지금. 그래. 그 착사고 그 양반은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지금. 저도 그렇게 한번 만났고 그래요. 그 당시 아마 척사광이 나중에 고려의 왕을 갖다가 마지막에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 양반이. 그렇구나. 죽어요 이 양반이. 고려 왕을 저거 하다가 이 양반이 나중에 전두환 양반이 어떻게 해요? 이성계를 죽이라고 어떻게 보내요. 처음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자기가 간다고 해. 근데 왜냐면 이성계를 죽이려고 어떻게 고려 왕실 첩보 부대가 있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살수들을 보냈어, 이성계를. 근데 이성계 이 양반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다 그걸 다 막아내요. 무술 실력도 원체 뛰어나고. 이성계도 그 당시에 고려 왕실에서 보낸 살수들한테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해요. 근데 이 양반도 원체 영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무술 실력이 뛰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다 막아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척사광이 이제 자기가 나서겠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때 이제 고려 마지막 왕이 어떻게 그걸 말리긴 해요. 근데 말리긴 한데 가서 이제 적을 하는데 나중에 저기 이성계가 거의 죽다 살아남아요. 이성계가 거의 죽다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냥 이성계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암살을 많이 당하니까 한 최소한 저기 중대 어디를 가면 지금으로 하면 중대 병력을 갖다 항상 대동한 거야. 그러니까 암살하기 힘든 거야. 그리고 항상 중대 병력이 이게 경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대 병력 정도 이게 경호를 얘네들이 또 전투력이 뛰어난 데야. 전쟁 경험도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살수들이 성공을 노는 거야. 그러니까 척사광이 나중에 안 되겠다고 내가 나서야겠다고 몰래 가가지고 이성계를 갖다가 죽이러 가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행차를 하고 간대. 근데 이성계가 가면 거의 왕만큼 호위를 갖다가 해요. 그럼 거의 중대 병력이 주변을 에워싸요. 그럼 이성계를 암살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척사광이 어떻게 해요? 호련단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거기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중대 병력을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요. 기습적으로 어떻게 측면으로 뛰어들어요. 측면으로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화에는 가마라고 하는데 저기 말 타고 다녀요. 이성계가 왜 가마를 타고 다녀? 여자도 아니고 말을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갑옷을 다 입어요. 갑옷을 딱 입는데 이게 딱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쫙 뱄어요. 뱄어요? 그 두둥강 났겠네요. 두둥강이 안 났어요. 왜? 갑옷이 굉장히 좋은 갑옷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갑옷이 어떻게 해요? 뚫리긴 뚫렸는데 이게 척사광은 기본적으로 어딜 공격해? 목 같은 데 공격 안 해요. 이게 딱 하면 얘는 허리에서 약간 높이 있잖아요. 복부 부위만 여기 공격해요. 사람들이 보는데 최고 사람의 몸을 잘라내기가 좋은 게 목이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에 두동강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갈비뼈하고 골반 사이. 왜? 여기 갈비뼈하고 골반 이쪽은 어때? 뼈가 있기 때문에 두동강이 안 나.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갈비뼈 요쪽하고 여기 골반 사이가 어떻게 여기 내장 다 살이에요. 여기는 뼈가 뭐밖에 없어요? 척추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척추만 끊어내면 돼, 뼈는. 척추 마디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두동강을 낼 때 요 사이를 두동강이에요. 그럼 여기는 두동강이네. 이렇게 뭐 여기 골반하고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승부하고 갈비뼈 딱 요 사이.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골반 끝이죠? 여기가 골반 끝이고 여기가 어때? 갈비 끝이에요. 요만큼 한 뼘이 안 되는 간격이 있어요. 자, 요 간격으로 베게 되면 인간, 사람은 두동강을 낼 수가 있어요. 두동강을 쫙 벌어지면 살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두동강을 쫙 내요.
이성계에 딱 이 정확히가 어떻게요? 갑자기 나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떻게요? 나무에서 뛰어 들어가지고 이성계의 말 있는 대로 어떻게? 말 있는 대로 어떻게요? 바로 단피에 가서 어떻게? 그 당시 진짜 영화 같아 이게. 이 말 항상 말 위에 타고 갑옷을 입고서 그 당시 허를 찔려요 이성계가. 주변에 이게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요? 나무 위에서 있다가 어떻게? 나무에서 딱 떨어지면서 떨어지자마자 어떻게요? 이성계의 여기 복부부위를 갖다 이게 칼로 정확히 싹. 보통 상황 같았으면 그냥 척사관한테 그렇게 한번 척사에 한번 휘두르면 두동강이 나요, 두 몸이. 근데 이성계는 두동강이 아니라고 해요. 맷집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갑옷을 굉장히 좋은 갑옷을 입었어요. 왜냐면 이성계도 그 당시에 이게 저기 암살에 많이 이게 시달리기 때문에 독침 같은 거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온몸에 갑옷을 다 두르고 다녔어요. 그 갑옷 재질이 이게 그 당시에 탄소강이 귀했는데 탄소강 재질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뚫기 힘든 갑옷이었어요. 갑옷 때문에 근데 그 갑옷을 뚫어요. 아, 대단하죠. 그 갑옷을 뚫어요. 근데 그 뚫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딱 그러면 이게 등 뒤에서 자르는 것도 있고 아프던데 이게 이성계의 말 위로 이렇게 떨어져요. 자, 말을 이성계가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나무 위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떠냐? 이성계 바로 앞으로 말 앞등에 딱 이게 척사관이 딱 이게 살포시 이게 딱 이게 점프에 딱 앉으면서 앉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서 싹 이 알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가 싹 한번 베었던 거야. 한번 쫙 베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싹 피가 탁 튀면서 거기 말에서 떨어져 이제 죽었고 그 당시에 이제 척사관 어떻게 해요? 아 죽었구나 두동강 났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확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잡았나요? 못 잡아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한번 칼질을 이성계 싹 하고 오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말에서 어떻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싹 도망가요. 야, 그다음 중대 병력 애들이 얘들 쫓아가는데 얘를 못 잡아요. 변장순이나 이장순이 원체 뛰어나갈 때 어때? 나무 위로 기어나서 나무 위로 이렇게 눈짝을 싹 하니까 얘네들 못 찾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보고를 해요? 척사광을 죽였다고. 척사광이 이성계를 두동강 내에서 죽였다고 어떻게 해요? 왕, 저기, 보고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성계가 그 당시 척사광이 착각을 해요. 두동강이 난지. 근데 두동강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에 이성계의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당시에 내장까지도 이게 저거예요. 근데 이게 왜 원체 그때 저기 좋은 갑옷을 입어서 완전히 이걸 갖다가 척추까지 끊어내지 못해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가 가냐면, 앞에다 딱 되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쪽이 이게 앞에 내장이 좀 약간 손상이 입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쫙 베고 가. 근데 척사광은 그 당시 어떻게 해요? 두동강이 났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어떻게 해요? 저기 빠지죠. 그 나중에 이성계가 죽은 척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다른 데 은밀한 데서 어떻게 죽은 척하고 어떻게 해요? 다음 갖다가 계약을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아마 나중에 태종이 있잖아. 태종이 이제 눈깔이 돌아간다. 이제 이방원이죠. 아들 이방원이 이제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지 아버지 이제 거의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방원이 이제 얘기가 이제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를 치죠. 이방원 지 아버지 이제 누구냐? 누구가 누구 머리 대가리를 다 박살을 내죠. 까먹었다. 역사적으로. 그때 태종 이방원이 그 당시에 무이수를 써요. 죽여서는 안 될 사람 갖다가 고래 충신을 죽여. 누구지 이게? 그때 그 저기 이방원이가 빡친 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요? 저기 고려 황실에서 보낸 저기 그 찰수 때문에 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어. 그 당시에 생사를 막 넘나들 때였어. 그 상태에서 얘가 가서 사고를 친 거야 이방원이 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이게 내장까지도 끊어져요. 실질적으로. 근데 완전히 두동강은 안 나고 나중에 그게 이게 주사 이게 저기 명의를 데려와 가지고 거의 다 다른 저기 어이들 다른 의사들은 다 죽을 거라고 다 소를 놨는데 어떤 명의가 와 가지고 어떻게 살려야 돼.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성계가 죽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리고 가짜 장례식도 열어요. 아마 사사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이성계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가짜 장례식을 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계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 고려 왕실에서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저기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아, 안심을 놓겠죠? 안심을 놓는다는 건 뭐예요? 허를 보인다는 거죠? 이제 안심을 놓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성계가 뒤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어, 고려 왕실에 안심을 놓고 있을 때 허를 이제 그때 딱 찔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고려 왕실을 갖다 도륙을 내버려요. 어, 이제 약간 사서가 틀려요. 이방원이 저기 그 저기 정몽준인가 누구 사실은 누구 대가리가 다 박살을 내죠 그게. 그 당시에 그 뒤 배우가 얘라고 이제 태종 이방원이 그 당시에는 그 자기 아버지를 그 저기 죽인 배우가 얘라고 그때 어떻게 착각을 했어. 어, 배우가 얘가 아니거든. 그 당시에 어떻게 고려의 왕실이었어요. 왕실 첩보부대 애들이 배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태종 이방원은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암살을 한 게 그 배우가 그 고려의 뭐 전부대 이름 까먹었어. 그 충신의 개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얘가 빡돈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대가리 갖다가 어, 성문에서 대가리 갖다 뽀개버려 죽여버린 거야. 자. 어, 자, 이게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천신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어, 왜냐면 태종 이방원을 갖다 사고치게. 어, 왜냐하면 그때 저기 정도전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어떻게 계속 이게 그냥 좀 이게 조선이나 저기 그 나라를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저기 나라를 갖다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저기 이게 좀 약간 갈등을 많이 있을 때였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요? 만약에 이 사건이 안 있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흘렀을지 몰라요. 고려가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일사천리로 혁명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이게 저기 이성계도 나도